우리 언니 인생 자체가 참 너무 허무하게 살았다. 그래요? 가진 거는 너무 많아. 솔직히 언니의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언니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보면, 그거에 비해서 가진 게 너무 많아. 언니가 돈이 많대. 물론 뭐 물려받은 게더 많죠. 다 물려받은 거죠. 근데 왜 맨날 돈만 뜯겨?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지, 없어. 그런가 봐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정에 약해. 맞아. 그리고 왜 남자들을 불쌍하게 봐? 모성애가 강해서 그런가 봐요. 언니가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 아버님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도 있었고, 금전으로. 그래서 편안하게 산 것도 맞지만, 그냥 한 여자의 인생을 보자면 편안하게 살지를 못했대. 왜? 맨날 돈만 뜯어가고, 맨날 짓거리만 다 저질러 놓고 언니가 메꾸기만 메꾸신 거야. 근데 그거를 왜못 지켰냐?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가신 그 돈을 왜 남자 때문에 못 지켰냐? 이 말이 나오고, 이번에도 또다시 돈 문제로 언니가 돈이 와장창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물려받은 건 많지만, 그뭐 형제가 3명 있는데 같이 뭐 많이들 물려받았는데 솔직히 외로웠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 있어봤자 외로웠고, 서로 돈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서로 돈 많으면 그렇잖아요. 서로 돈 때문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남자한테 더 의지하려고 그래서 좀 잘해주면은 넘어가고, 잘해주면 넘어가고, 좀뭐좀 해달라 그러면은 또 마음이, 제가 없으면 못 해주는데 또 가진 거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맞아. 또 해주고 이러다 보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크게는 지금 세 번이라 그러고, 짜잘짜잘하게는 여러 많아요. 번 맞아요, 있었대. 많아요. 우리 언니가 결혼을 몇번한 거야? 이번이 세 네, 번째예요. 맞아요. 근데 어떡하나. 이번에 언니가 그냥 그 전에는 그냥 돈 버리고 남자도 버렸지만, 이번에는 이거를 돈 해주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내가 이 남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나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맞아요. 지금 그런다. 돈만 보내고 이 남자도 보내고 다 정리하시래. 왜? 애초에 이 남자도 언니 돈 보고 결혼한 거래. 자기 사업 수단은 굉장히 많다라고 자기 혼자 자부심에 엄청 그렇게 어깨 뽕 세우고 사는 사람인 듯이 보이나 실질적으로 자기 노력하에 뭔가 이뤄진 건 없다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뭔가 저질러만 놓고 언니한테 돈 필요해. 돈. 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돈. 이런 식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든. 지금껏 계속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 그랬어요. 이게 습이 돼버렸고 애초에 시도 자체도 그것 때문에 언니를 만난 것도 그런 있어. 목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해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그냥 이번에 돈 언니 명의로도 엮인 게 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돈은 있어요. 그냥 그거 메꾸고 이 남자도 버려. 버리라고요? 그래야 우리 언니가 숨통 트이고 살지. 아. 그동안에 겪었던 남자들보다 지금 남자가 더 최강이야. 아마 언니, 계속 가면은? 계속 계속 가면? 가면 언니 남아있는 재산, 언니 지금 일구고 있는 그런 금전들 다 탕진할걸? 돈복이 한 개도 없는 분이야. 사업 1도 없어. 진짜 열심히 그냥 남 밑에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월급쟁이의 사주를 가진 남자가 무슨 사업을 그러니까 하겠다고. 돈될 때마다 하는 족족 다 망하더라고요. 그치. 이제 그만하시래. 그만하시래. 그러면은 제가 이 남자를 보내면 진짜 앞으로 제 남은 인생에 정말 나만 보고 올 남자 안 보여요? 그거를 돈 빼면 없어. 언니한테 희한하게 꼬여도 그 돈이 앞서서 꼬이는 남자들은 있지만, 언니를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내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옆에서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남자는 별로 없을 거야. 왜? 언니를 딱 보잖아. 그냥 언니 돈 있어 보여. 언니가 정말 그냥 추리닝에 막 이렇게 입어도 돈이 있어 보여.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언니는 실질적으로 돈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 냄새 잘 맡는 남자들이 이렇게 딱 하고서 오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언니가 또 정에 약하잖아. 맞아. 이런 남자들 보면 다 화술이 좋아. 맞아, 맞아. 거의 그래. 다, 맞아. 다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언니한테 맞춰가지고, 와, 나를 갖다가 아주 붕붕 떼워. 맞아. 막 띄워주고 막 이래. 너밖에 없어. 너만 위해 살 거야. 맞아. 근데 결국엔 봐요, 언니. 또 만약에 이 사람 지나치고 또 남자를 만나잖아. 그럼 언니는 또 결혼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 정에 약해서 또. 근데 또 이혼이야. 아, 그러면 내 팔자는 왜 그럴까요? 돈만 또 탕진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래. 제발 이제는 정에 굶주려서 그 먹잇감이 되지 말고 너가 네 인생을 좀 즐겨라. 이렇게 나와. 언니 여지껏 돈 많아도 언니 인생 즐기면 산 적이 없어. 남 지치삭거리면 다 하고 살았어 여지껏.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되돌아보니까. 이제 여행도 다니고,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좀 친구들이랑 재밌게 살아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진짜 엉뚱한 데 다 진짜. 그나마 언니가, 언니도 일을 하면서 이걸 불려오면서 더 유지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냥 언니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했었으면 벌써 당진했어요. 그나마도 다 그게 감사한 거야. 언니도 나름은 언니 스스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너무 아깝잖아. 아, 언니 인생이 결국 너무 아깝잖아. 헤어져야 된다는 거는. 누구 만나지 말라고. 그냥 딱 보면 돈 이거밖에 없어. 머릿속에. 그냥 사랑은 했겠지만 사랑이 우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너무 속상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니까 그럼 진짜 아무도 마요. 만나지 말아야겠네요. 그냥 연애만 해요. 그냥 연애만.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렇죠. 뭐 선물 뭐하게 해줄 필요도 없고 뭐 해줄 필요도 없고 주는 거 받으면서 그냥 연애만 해 편안하게. 그래도 언니도 이제. 근데 또 그러다 정들면 또 어떻게. 그러니까 언니가 그 정에 약한 그러니까. 거지. 근데 언니. 아니, 누구도 만나지 말아야겠네. 봐봐. 진짜. 여러 그래. 번 당했고, 크게는 결혼까지 지금 세 번째야. 그러면 언니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아니구나라고 판단이 쓸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언니가 알면서도, 에이, 이 사람은 아니겠지. 맞아요. 설마. 맞아, 그 마음이. 근데 설마가 사람 잡았잖아. 맞아요. 벌써 그래서 세 번째니까. 그니까. 아. 그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봐. 그냥 이번에는, 이번에도 그냥 다 정리해. 깨끗이. 부적 이런 거 쓰면 안 고쳐질까요? 아, 그거는 언니가 부적 안 쓰셔도. 구슬하거나. 이거는 그 사람 떨궈내기 위함에 구슬하거나 부적을 뭐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정리하면 돼. 대신에 다음에 인연을 만났을 때, 조금 나한테 더 좋은 남자라든가, 혹은 나한테 좋은 인연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부적을 쓰고 구슬한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되지만, 이건 이미 끝난 사이야. 거기에다가 굳이나 부적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진짜 또 누군가 생겼어. 이 사람이랑 지금 사람이랑 헤어지고 누군가 생겼는데 진짜 섣불리 결혼 안 하고 한 몇 년을 지켜봐요. 그리고 나서 그런 거는 좀 어떨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점을 보셔서 유단히 아, 느끼기에도 이 남자는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언니가 결정을 하시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추후에 언니가 생기면 뭐 갖고 와서 궁합 보셔도 되고 제가 마음의 결정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것도 조금은 더 질질 끌어온 것 같거든, 지금 이 남자분이랑. 맞아, 맞아. 남편분이랑. 남편이란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이 남자래. 그냥 나랑 인연이 없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이 몇 년 동안에 언니를 와이프로 대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만. 물주. 이게 그러니까 좀... 진짜 계속 밑빠짐 독에 물붓기였어요, 계속. 그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마음의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진짜 나중에 생기면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속이 후련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